현대에는 범죄 수사, 범죄 사건 목격하셨다. 어떻게 합니까? 112 바로 전화하시죠. 네. 네. 근데 그 당시엔 사건 발견자, 피해자, 목격자, 신고자가 마을 책임자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책임자는 이장 느낌의 그냥 마을을 좀 관할하는 어르신 같은 사람인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현대로 보자면 이장 혹은 뭐 아파트라면 뭐 주민대표. 통장. 이게 그러니까 억울한 일 당하면은 바로 다이렉트로 사또한테 가는 게 아니라 나름 절차가 다 있었네요. 그랬습니다. 네. 네. 수사를 한 과정도 상당히 체계적이었습니다. 일단 사건이 발생하면요. 네. 사또가 사건의 정황을 듣죠. 네. 누가 어떤 짓을 한 것 같다. 범인이 누구인 것 같다. 여기에 부합한 물증이 마련된다. 이러면 범인으로 지목된 자가 도주하지 못하게 일단은 투옥을 시킵니다. 지금의 체포 같은 경우. 그렇죠? 그리고 나서 사건 현장으로 갑니다. 여기서 초검 그리고 복검이라는 걸 진행합니다. 초검. 처음에 검사하고 다시 또 검사를 한다는 뜻인가요? 물어보고 면담하고 취조하고 이런 절차를 합니다. 네. 초동 수사 조치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나서는 눈으로 보는 검시를 합니다. 그래서 과연 상처가 어떤지, 죽음의 원인은 무엇이었을지. 그리고 나서 사건 현장을 살펴보고 시신을 살펴본 뒤에 다시 물어보는 거죠. 합리적이네. 네, 전체적으로 보자면 현대의 수사 과정하고 아주 유사하다, 흡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웃에 있는 다른 관아에서 복검을 하도록. 만약에 초검의 결과와 복검의 결과가 다르다. 그러면 재조사에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수사를 하는 거예요? 네, 다시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앞서 살펴보신 설록화의 그 여인, 피해자. 네. 초검과 복검 모두 자살로 종결이 되었는데요. 네. 문제는? 네. 자수했나? 네. 1785년 정조 9년 평산 박여인 사망사건. 1. 피해자. 양반집 조씨 일가의 며느리. 이 의문점 이미 사건 조사 전 장례식을 치르고 매장을 했다. 3. 사건 개요 시집살이를 못 견딘 며느리가 시집 온 지 얼마 안 돼서 목을 메고 스스로 칼로 목을 찍어 죽었다. 시집살이가 힘들어서 자살을 했는데 이게 자살 목을 메고 그 상태에서 칼로 자기 목을 찔렀다. 여기 관아에서 했을 때도 자살. 저쪽 관아에서 했을 때도 자살로 한 명이 난 건데 다시 억울했다는 걸 알아낸 것도 지금 신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알아냈어요? 단초가 뭐였을까? 이 사건의 경우에는요. 네. 죽은 피해자 여성 여인의 오빠가 정조 임금인 행차하실 때 딱 맞춰서 징을 계속 올리면서 전하 억울합니다 이렇게 격쟁을 해서 재조사를 청했던 사건입니다. 근데 이렇게 왕이 할 일이 진짜 많은데 이런 걸 일일이 다 챙길 수가 있나요? 예, 그래서 종조가 아예 또 책을 쓰시는 거예요. 중수무언록언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시 이제 무언록이 뭐 몽고로 한문 이런 게 섞여 있어서 보기가 힘들어요. 이거를 요즘으로 치면 역주본 같은 경우. 이 번역본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완성을 한 게 바로 종조 때 편찬된 중수무언록언해입니다. 여기에는요 살인을 아닌 것처럼 위장한 위장살인. 그것이 어떤 수법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나와요? 자살과 타살을 구분하는 방법. 아주 구체적이고 다양한 그런 기록들, 방법들이 기술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중수무언록 언해를 많이 참고했다고 합니다. 교과서는. 그 책을 토대로 해서 박여인 살인사건도 재수사가 된 거예요? 맞습니다. 다들 같이 프로파일러가 한번 되셔서 머리 아파 죽겠습니다. 날카롭게 살펴봐 주시기를 한번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손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쵸? 그쵸, 손에 손에 뭐가 보이는지와 안 보이는지. 엄지! 그 외에 뭐지? 엄지가 안 보이고. 이런 수사물 같은 거 드라마 보면은 항상 손톱에 뭐죠? 그 DNA. 약간 DNA가 피부. 남아있잖아요. 피부 표면에 그 피부? 뭐 이렇게 저항을 하다가 목을 메고 칼로 자기를 찔렀다고 했는데 그럼 뭐 칼을 쥐고 있든지 뭔가 손이 좀 다른 형태일 것 같은데 손 모양이? 굽으니까 지금 펴져 있잖아. 찾았다. 여러분 만약에 저 여인이 나라고 생각해보면 죽을 때 여러분 목을 맸는데 눈을 이렇게 뜨고 죽겠습니까? 그건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냥 감을 것 같아요. 아 무서워서? 네. 그래서 사망의 원인 어떻게 사망한 거라고 보십니까? 자살입니까? 타살입니까?
타살이니까 우리가 이러고 있는 것 같아서. 아, 이거 한미 굉장히 예리하신데요? 자살이 아니라고 번복이 됐다고 하니까 타살로 결론이 나서. 그런데 여기 또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어? 이 반전이 없다면 어디 있는 거죠? 저희가 아니죠. 굳이 네. 이걸 할 필요가 없죠. 네, 뭐 결론보다도 중요한 게 과정이잖아요. 네. 단서와 증거인데 네. 신하영 씨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나 무슨 얘기했잖아? 우선 자기가 뭔 얘기하지 모르겠는데 하버드도 아무 필요 없어 그냥 저기 앉은 바보야. 무슨 바보가 돼. 예, 김문영 선생님께서 부검하시고 감정서를 써주시고 하실 때도 늘 담기는 건데요. 자살 혹은 타살 왜 인사하냐 내 인사냐 이런 것에 여러 가지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특히나 방어흔. 방어흔. 아, 스스로가 저항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여러 개의 상처가 있다면 그 사이에 당연히 어떤 형태든 반항, 저항이 있을 것이다. 천하영 씨가 지금 주신 게 그거잖아요. 손톱 밑에. 손톱. 그렇죠. 네, 그다음에 손에 있는 상처. 그런데 너무나 손도 깨끗하고요. 다툼 싸움의 흔적도 없죠. 네. 옷도 깨끗하죠. 그런데요. 여기서 자살한 사람들에게서 나온 상처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뭐야? 강재성 씨 말씀 주셨죠? 무섭고 두려울 거다. 네. 나 같으면, 그렇죠? 네. 그래서 자살한 사람들은 주저하고 네. 머뭇거리고 네. 이런 이제 흔적들이 되게 발견되거든요. 네. 이것을 주저흔, 말 그대로 주저한 흔적이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죽어본 사람은 없잖아요. 네. 내가 어떻게 해야 죽을지 모르니까 네. 일종의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 하면 되나? 이 정도 하면 되나? 뭐 손목에다가 이렇게 뭐 자해를 한다. 그러면 이제 평행하게 여러 줄의 선이 남는 거죠. 얕은 것도 있고 깊은 것도 있고. 지금 여러분이 보신 그 설록화의 주저흔은 사실 잘 보이지 않죠. 네, 저 목 빼고는 아무것도 그러네. 너무 고와요. 칼날로 인해서 난 상처의 구별법, 무언록에 나와 있는 방법을 보고 이 사건에 정조가 임명한 제수사, 수사대가 점점 타살 가능성을 높여가는 이런 방향으로 이제 수사가 진행됐다고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상처의 흔적, 특징이 자살 사건과 다르다라는 것만으로 100% 이것은 타살이야 라고 종결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의 현장, 목을 맨 장소로 갑니다. 가서 이제 증거 수집을 하는데요. 자살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독한 경우를 하더라도 본인이 고통스럽고 두렵고 하기 때문에 몸을 움직인다는 거죠. 네. 그렇게 목을 매단다면 네. 그럼 그 흔적이 당연히 남게 되죠. 네. 조선시대는 대개 어디다 목을 매겠습니까? 대들보. 나무. 야외라면 나무일 테고 집 안이라면 대들보. 아, 대들보. 아, 맞아. 대들보. 예. 그러면 실렁이라고 합니다. 이 대들보 실렁의 그 위쪽 밧줄이 걸린 자국 여기를 보면 몸이 움직임, 버둥거리는 흔적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여러 갈래가. 아, 그렇겠네요. 네. 가만히 만약에, 있지 않으니까. 네, 만약에 위장살인이다. 자살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대들보 매달았다. 위에 매달았다면 그냥 하나게 돼요. 그냥 그대로. 움직인 흔적이. 네. 우와, 그것까지 조사를 했어요. 박여인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여기 박여인 사건 현장에 네. 갔죠. 제수사대가 네. 그 대들보 실형 위를 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대들보 위에 있는 자국 네. 하나였습니다. 거기서 결정적이다. 네. 박여인 사건은 정황상 점점 타살로 네. 짙어져 간다. 저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라는 질문이 기다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함께 왜 동기죠. 네. 그리고 조사도 하기 전에 장례를 급하게 치러버렸잖아요. 네. 내병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의심가는 사람이 누군가가 있죠. 가족이죠. 가족. 예. 누가 주도했느냐. 그래서 이제 수사 추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네. 서둘러서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매장을 주도한 사람 바로 시어머니였다고 합니다. 시어머니. 고부 갈등. 시어머니를 둘러싼 안 좋은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뭐 이제 대충 짐작이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진짜 우리 그 막 김치 싸대기라고 네. 뭐 그런 거라든지. 야, 이 시어머니가 약간 악녀 같은 동네 사람들한테 소문이 난 악녀. 약간 네. 이런 느낌이에요. 시어머니의 이름이 최아지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최아지. 이 최아지라는 아지? 여인이 행실이 바르지 않기로 아주 유명했다고 합니다. 아, 네. 소문이? 네. 소위 뭐 그 당시 용어로 음탕 뭐 이런. 네. 예. 시어머니가 음탕하다? 뭐 이런 좀 소문이 좀 안 되는데. 어감이 많이. 소문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그 시어머니가요, 이웃에 사는 산에 이참왕이라는 자와 이 시어머니 최아지가 간통을 해왔다. 그런데 그 사실을 며느리에게 들켰고. 봤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최아지와 이참왕, 시어머니와 이 외간 남자가 함께 협력해서 며느리를 살해하고 자살로 위장했다. 라는 것이 조사의 결과였습니다. 와, 생각도 못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왜요? 뭐냐 하면 그렇게 조사를 하고 나서
살인범으로 지목된 이참왕에게서 자백을 받습니다. 네. 오호. 아, 자백만으로 되나요? 우리가 현장에 데려가서 진술을 듣는데 네. 현장에 대해서 이참왕이 범행을 했다고 해놓고서 어디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진술을 못하는 거예요. 아~ 그럼 자백은 했는데 얘기를 못하는 거야, 제대로. 여기서 이제 문제가 그럼 자백을 왜 했느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결국 나중에 확인된 것이 이참왕이 자백을 하기 전에 고문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아~ 그러니까 고문으로 지쳐서 가짜 자백을 했다. 네. 아~ 그러니까 네. 이참왕이랑 불륜을 한 건 맞는데 그래도 스타린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서 억울한 사람인 거는 맞네요, 이참왕이. 아... 어? 좀 들어보셔야 돼요. 와, 아, 들어보셔야 돼요. 이게 뭐? 사건은 도대체 뭐가 있어요? 정조가 철저히 진상을 파악하라라는 엄한 지시를 내립니다. 네. 그래서 이 재수사 내가 끈질기게 수사를 벌입니다. 그리고 직접 목격한 목격자를 찾아내요. 오, 오. 이 살인 현장을 목격한 자. 살인 현장은 아니지만 네. 살인에 이르게 된 그 관계와 상황을 오. 가장 가까이서 잘 알고 있는 사람. 네. 지금이라면 가사 도우미죠. 그 당시에 여종이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재수사를 계속 해나가니까 결국은 사실을 고합니다. 네. 그 사실의 내용이 뭐였냐? 네. 시어머니가 불륜을 저지른 건 맞는데 네. 그 상대방 내연남이 이참왕이 아니고요. 우와! 누구야? 시어머니의 사촌 조카였다는 겁니다. 와. 조카랑 숙모랑 간통하는 현장을 최악이다, 최악. 여종이 본 거예요. 와. 네. 본 건데 그걸 나중에 또 며느리가 또 본 거야. 그래서 죽인 거지. 와, 이거 반전에 반전, 반반전이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 뭐야? 시어머니가 사촌 조카와 네. 그렇게 간통을 하다가 임신까지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몰래 출산까지 했는데 출산한 아기를 어떻게 해요? 네. 어떻게 했어요? 설마 이불을 뒤집어 쓰여서 살해하고 뒷산에 묻었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실제로 가봤더니 영하 6위, 영하 시신이 발견이 돼요. 난 처음에 저 박여인의 시신을 봤을 때만 해도 뒤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정조 임금의 제조사 지시로 인해서 진실이 다 드러났죠. 네.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네. 그 사이에 이참왕은요 옥 안에서 병에 걸려 사망하고 맙니다. 아, 너무 억울해. 자신이 억울하다는 게 밝혀지지도 않은 억울해. 상태였고요. 그리고 조카, 네. 그 사촌 조카, 웅범 네. 역시 옥에서 사망합니다. 아. 오직 살아남은 사람,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시어머니. 그런데 정조 임금은요, 그 시어머니가 여성이란 이유로 극형인 참형을 면하고 네. 예, 조금 더 좀 인간적인 네. 형벌인 교수형. 난 차명을 원하고 인간적인 형벌이라고 해가지고 난 살려준 줄 알았어. 뭐 이런 건줄 알았더니 차명 네. 말하고 교수형. 근데 전 들으면 들을수록 정조가 진짜 대단한 임금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진짜 국정에 얼마나 생각해야 될게 많아요. 네. 그리고 정말로 애민정신이 뭐 어떤 정치적인 쇼라든지 뭐 마케팅이 아니라 진심으로 위하지 않으면 이런 체계를 만들어낼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수사를 통해서 정조가 진짜 이루고 싶었던 건 억울한 사람들이 없게 하라는 무원록의 뜻처럼 원통한 백성들이 사라지게 함이 아니었을까요?